자, 그럼 일단 사회수석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척결을 위해서 2014년 8월 28일 날에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이 되어서 대통령 친동생에 대한 뭐 내사 고발했고 또 민정수석 감찰 등 이렇게 엄정한 감찰관 활동을 하다가 민정수석과의 갈등으로 2016년 8월 29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특별감찰관법 8조에 의하면은 감찰관이 결혼이 되면은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표를 보시면은 그 4년 동안에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지금 집행된 내역입니다. 아, 빨간색이 안 나오는군요. 17년에 909억 6천 100만 원, 그다음에 18년에 뭐 8억 3,600만 원 등등. 자, 2018년 4월 27일에 또 직무대행을 맡았던 특별감찰과장마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완전히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년까지, 2020년까지 따지더라도 총 31억 1천만 원이 집행됐고 직무대행 종료 시점 이후인 2019년 이후만 따지더라도 1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기관에 수십억 원의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폐지를 하든지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지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특별감찰관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직 국회에서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그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2017년 5월에 원내대표 행사에 초청 행사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마찬가지 2018년 8월에도 원내대표 행사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 다 원내대표 행사 초청해서 구두로 말씀하신 것이죠. 국회에 문서로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회에 문서로 한 것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었다고 국회 사무처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국회 사무처에 의하면은 국회가 법상으로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지금 저 관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렇게 결혼이 생겼을 때는 모두 청와대에서 공문으로 국회 사무처에다가 선출해달라고 추천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이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아는 건 없고요. 다만 지금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이 시행된 상태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하고 특별감찰관과의 기능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뭐냐면은 대통령 친인척입니다. 사촌 이내의 친척.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참모들도 본인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니까 이걸 껄끄럽게 생각하고 양자가 모두 다 껄끄럽게 생각하니까 이걸 지금 공식으로 추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훨씬 더 공수처가 객관적이고 그 외부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지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하지만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 텐데 미리 한 말씀 드릴게요. 감찰관과 공수처에서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을 못하면 안 되시죠. 자, 청와대가 지금 지난 6월 25일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수처장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그리고 또 부속
그 후속 법률이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그 추천 요청을 정식으로 국회에다가 했습니다. 그건 맞으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미 법률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4년 동안 공석으로 두면서 아직도 공문으로 정식으로 추천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어떻게 법률을 집행하거나 공직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내로남불입니까? 마음에 드는 공직은 개원하자마자 한 달 안에 신속하게 요청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은 아예 내팽개치고 추천도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은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감찰관은 그 나름대로 공수처와는 별개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나설 수 있지만은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기 때문에 비위 행위를 전반적으로 감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내부 감찰기관으로 특별감찰관 유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친인척 중에서 4촌 이내로만 돼 있는 부분을 8촌 이내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수석비서관 이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확대를 해서 징계 요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특별감찰관제가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률 개정 사항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특별감찰관제를 이렇게 공석으로 두지 않고 진작에 임명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했더라면은 제 생각에는 조국 사태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찰 대상에 비서관을 추가했더라면은 타견민 의전 비서관의 뭐 측근 기획사 수주 사건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가지고 특별감찰관이 그 당시 임명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을 통해서 지금 재판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이런 비위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더라면은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서 대립하고 갈등을 빚은 이 엄청난 국론 분열,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석께서 꼭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공수처장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공수처장 임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법은 아예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떤 법은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이전에 공수처장 임명을 입에 올리는 것은 또 한 번의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